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객체의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그 안에다가 기본형 변수 값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객체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그 저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객체를 넣는다. 뭐 가벼운 조그마한 거 인형 같은 거 넣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어떤 집을 넣는다. 산을 넣는다.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형 데이터는 넣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배열에다가 객체는 넣는 것이 아니고 객체에 참조형 변수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항원을 배열에다가 넣고 싶으면은 내 자신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참조형 변수 이름인 이항원만 넣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 배열에다가는 그 객체 그 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객체 이름. 객체 이름은 리모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모컨을 넣는다 하는 개념을 아시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을 한번 칠판을 통해 가지고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열을 했을 때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넘스 배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고. 자, 이것은 인테저이기 때문에, 뭐, 이 넘스 배열은 그냥 이렇게 컵이라고 생각을 컵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냐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넘스 인테저 배열 배열은 인테저이기 때문에 인테저 배열이라고 하고 이름을 넘스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배열은 객체형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테저 7, 7개를 만들고 뉴를 써서 7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열은 반드시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컵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넣어라 그러면 바로 6. 그 다음에 19를 넣어라 그러면 여기다 바로 19. 이 값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형 변수들이란 말이죠. 기본형 변수는 뭡니까? 불리안 캐릭터, 바이트, 숏, 인테저, 롱, 플롯, 더블. 이 여덟 가지, 일곱 가지는, 여덟 가지네요. 이 여덟 가지는 바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본형 변수. 또는 원시형 변수라고 그러죠. 원시형이라고. 기본형 변수, 프리미티브, 원시형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배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것은 배열은 이와 같이 리모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0번째를 한 것은 우리가 넘스의 0번째를 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다. 그러면 넘스의 여섯 번째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데 그러면 객체를 저장하는 배열은 뭐냐? 이 패스는 똑같은 거예요. 패스는 도그 어레이인데 패스다에서 리모컨이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은 똑같아요. 근데 뉴에서 독7이다 그러면 일곱 개의 방을 만드는데 일곱 배의 방을 만드는데 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객체 배열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하나씩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컵 안에 리모컨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객체 배열 안에는 아무런 이 리모컨에는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패트 제로가 바로 뭐겠습니까? 요것을 나타내는 거죠. 요 리모컨의 이름이 패트 제로지 않습니까? 패트 제로는 뉴 독이다. 개를 한 마리 만들고 그것을 이걸 연결해라. 예를 들어서 이거 패트 6은 뉴 독이다. 그러면 이개한 마리를 여기에
만든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배열만 선언해 놓고 객체를 집어넣었다 생각해 가지고서 나오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참조형 변수, 레퍼런스 변수, 참조형 변수를 이용한 객체 조작이 있을 때이 도그 피도 하면은 도그라는 변수지 않습니까? 이 클래스죠, 클래스. 도그라는 변수는 클래스 객체죠. 피도라 하기 때문에 리모컨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뉴 도그 해가지고도 객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리모컨의 버튼들이 필드 이름도 될수 있고 메서드도 될수 있잖아요. 네임이라는 필드, 바크라는 메서드, 체이스 캐시라는 메서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쓸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피도 점 피도 점 피도 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불러올 때, 그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체에서도 이것이 배열에 들어있는 객체 레퍼런스를 사용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도구, 자 이걸 갖다 그림으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도구 요렇게 가지고서 이것은 도구 배열이다. 도구 배열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것의 이름은 뭐냐면 마이 독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 독스는 뉴독 해가지고서 뉴 독이어서 히프에, 야 히프에 히프고 히프에 개세 마리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객체.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리모컨이 담긴 것들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렇게 리모컨이 담긴 컵이 이렇게 리모컨입니다. 이것은 리모컨. 그래서 이 리모컨의 이름은 뭡니까? 마이 도그스 제로고 이 리모컨의 이름은 마이 도그스 1이고 이 리모컨의 이름은 마이 도그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니꼴로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버튼. 이 버튼 0, 1, 2가 있다면 버튼 0는 이걸 나타내고 버튼 1은 이걸 나타내고 버튼 2는 이걸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my 도그 점 도그 0. name은 피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 도그 제로 점 네임이니까 이렇게 되면 오오오오 지금 여기 만들었네요. 여기 그다음에 요걸 안 했네요. 요거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거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뉴 도그 해가지고 도구를 개를 한 마리 만들었죠. 여기에 객체를 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개를 여기서 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개 객체를 여기서 한 마리 만들어 가지고 이 객체하고 이걸 마이 도그 제로가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 객체하고 연결을 했다. 이건 도구 객체입니다. 이건 도구 객체입니다. 도구 객체입니다. 도구 객체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마이 도그 제로 점 네임은 피도다. 그러면은 점 네임을 이 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네임을 피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객체 안에서 사용되는 필드나 이런 것들, 이 객체는 또 여기에 또 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피도라고 하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좀 어렵죠? 그러나 쉽게 할수 있게. 어차피 저기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또 바크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거 바크라는 메서드는 이제 실행을 시키겠죠. 빵빵빵 치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는 무조건 리모컨으로서 조절을 한다. 그럼 객체라가 될수 있는 게 뭐냐? 클래스. 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인터페이스, 어레이, 스트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체라는 거죠.
색칠에는 반드시 리모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이 객체의 배열에서는 예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6과 4-7이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습을 하는데 이클립스 가지고서 교과서에 주어진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실행하면 된다. 이러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제가 그 실습 소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의 프로그램의 동작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또 익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객체 배열에 대한 우리 교과서 4-6, 예제 4-6, 202쪽에 있는 연습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불러와가지고 메인 메소드 쪽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get 에어리어도 마찬가지로 있고, 서클 생성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서클 생성자도 여러 개 중에 하나 요것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변경 없이 그냥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여기 디폴트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가가지고 new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뭐냐? 우리 책에 나온 같이 Circle ARRAY, Circle 배열, Circle ARRAY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메서드를 체크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이것을 지우기 위해서 컨트롤하고 D를 누르면은 한 줄이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서클 클래스를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서클 어레이를 이렇게 C라고 우리가 참조형 변수죠. 리모컨이 있는 하고 C는 new 하고 스페이스 하고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개를 만드냐면 배열에 저장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다섯 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포루프를 돌려가지고서 그 값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데요. 초기 값을 자 포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은 포루프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선택을 해가지고서 integer i는 0, tab c는 c.length. 어우, 딱 됐네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c i는 해가지고서 new circle 이렇게 해가지고서 객체 생성자를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의 circle 객체가 생기죠. 또 포루프를 써가지고서 포하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시스 아웃을 누르겠습니다. 탭에서 시스 아웃 이렇게 눌러가지고서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C에 배열을 했을 때는 이거 잠깐만 C에 i 점 get 에어리어를 해가지고서 그 값이 나오면은 이것을 이 나온 것을 이 get 에어리어로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3.8이고 파이 r 제곱이지 않습니까?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소수점이라 나올 거예요. 이걸 인테저로 이렇게 캐스팅을 한다고 그러죠. 변환을 시키고, 인테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로로 쌓죠. 이렇게 가로로 쌓고, 그 다음에 플러스 포르프니까 좀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띄우고, 두 칸을 띄우고서 돌리도록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CI는 New Circle I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게 그게 아니고, Circle I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Circle I가 인테이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Circle에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Circle에 가보니까 인테이저로 돼 있는 것이 없네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서클 해가지고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public circle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인테저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인테저 radius를 받아들이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서 this.radius는 radius.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is를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요. 여기가 radius인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죠? dius인데,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local variable인 radius하고, field variable인 radius가 이렇게 똑같을 경우에는 this를 붙여서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변수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ircle area에서 아까 빨간 줄이 나타났잖아요. 이 빨간 줄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우리 책에 이제 있는 것 같이 0, 3, 12, 28, 5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바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줄바꿈 요것을 없애야 되겠죠? 줄바꿈 요것을 없애면은 이제는 우리 책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이클립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서클 이제 4-6 서클에 대한 실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습해 가지고서 이거 되는구나 하고서 끝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실습의 소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서클 클래스가 있고, 이거 메인 메서드가 없습니다. 이 서클 어레이에 여기에 메인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본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을 우리가 저기 그 해석을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스택하고 이 힙, 스택하고 힙을 나눠 가지고서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가 볼게요. 스택하고 힙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여기에 메인 메서드를 만나니까 메인 메서드가 콜 호출 스택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 스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인에 들어와 가지고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서클 어레이 C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클 어레이 C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클 배열 그 변수를 만들어라니까 서클 배열 변수는 참조형 변수잖아요. 이것의 이름은 서클 형태는 서클 어레이고 이름은 C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모컨이 하나가 생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요것을 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뉴에서 서클 5를 해가지고서 또 여기에서 이 서클 배열 5개를 만들려는 또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열 5개, 서클 배열 5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서클 배열 다섯 개를 만들고 이것은 C0고 이것은 C1이고 이건 C2고 이건 C3고 이건 C4고 하면서 이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리모컨이 또 하나씩 들어가는 거겠죠. 컵에 이렇게 리모컨이 배열이 리모컨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컵에 리모컨이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C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이 배열을 이렇게 C에다가 할당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리모컨들이 가리키는 객체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객체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얘는 임무가 끝났어요. 얘는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시향에서 얘는 임무가 이렇게 끝나서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만들었냐면 포문을 만났습니다. 포문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new circle i라고 해가지고서 여기도 역시 포문을 만났는데 circle i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을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원의 객체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도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한번 만들고 한번돌 때마다 한 번씩 만들죠. 한번 서클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디하고 연결을 합니까? CI 0번째는 0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또두 번째 리모컨에다 연결하죠. 세 번째 원의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또세 번째 리모컨에다 연결을 하고 또네 번째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또네 번째 리모컨에다가 연결을 하고 다섯 번째 객체를 연결해가지고 또 다섯 번째 리모컨에 연결하는 것이 이 포문을 완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문을 돌면은 각각의 객체에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다 돼가지고서 얘는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대로 아직도 있죠. 이렇게 메인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 포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포문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포문에 오니까 이 프린트라는 또 이거 프린트라고 하는 또 메서드를 만들지 않습 만나지 않습니까?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CI의 get area라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프린트에서는 또 get area라는 메서드를 만나네요. get area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요. 만나요. get area라는 메서드는 뭐냐?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return pi r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하면 여기도 포문이기 때문에 요것에서 면적에서 인테저 했을 때 아까 줬을 때이 반경을 여건 1, 아, 제로, 제로부터 했죠. 반경이 처음에는 제로인가요? 예. 반경이 처음에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면적인 0, 그다음에 3.13 뭐 이런 식으로 요게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이 4, 12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 3은 9에서 28. 요건 4, 4, 16, 3.14를 곱하면 이게 50인데 정수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나오도록 되는 거죠. 요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번 실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실습은 우리가 예제 4-7입니다. 예제 4-7은 북클래스를 활용하여 두 개짜리 북 개체 배열을 만들고 사용자로부터 책의 제목과 저자를 입력받아 배열을 완성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북도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클래스를 불러왔습니다. 북클래스를 불러왔는데, 스트링에 타이틀하고 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타이틀하고 어서가 들어간 게 있어요. 물론 다른 생성자도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북클래스는 만드는 것을 그냥 불러오는 걸로, 불러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어레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스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고서 뉴 해가지고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 어레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넣을 수 있게 하고 피니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에서 컨트롤 D를 하면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자, 북이라는 배열, 북 배열은 그북 배열의 참조형 변수의 이름은 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new 북 해가지고서 몇 개를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배열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입력을 갖다 스캐너로 입력을 받으라고 쓰니까 스캐너를 이렇게 클래스를 받아와가지고 스캐너 이름을 그냥 스캐너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클래스 이름하고 소문자로 바뀐 이름을 그대로 하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바로 먹습니다. new 스캐너 해가지고서 시스템 점 인 해가지고서 이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몇 번을 받아들이냐면 두 번을 받아들이잖아요. 포문을 써가지고서 두 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 아웃 해가지고서 여기서 줄바꿈이 일어나지만 아니니까 ln을 지우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제목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입력된 것을 로컬 변수인 스트링의 타이틀로 입력을 받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저기 스캐너로 입력받았을 때 스트링은 next였었죠. 그냥 next만 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를 치는데 줄바꿈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가 next 9을 갖다가 하면 돼요. 줄바꿈이 있을 때하고 줄바꿈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띄어쓰기가 마찬가지니까. 그다음에 또 sys out 해가지고 ln을 없애고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저자가 뭐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래서 저자가 뭐냐고 묻고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스트링으로 어서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그냥 넥스트 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타이틀하고 어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느냐?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냐면 i번째 배열에다가 객체를 생성을 하고 북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이 타이틀하고 어서를 동시에 입력을 해주는 거죠.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출력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for 이렇게 해서 출력을 갖다 하면은 sys out 해가지고서 요것도 ln을 상략을 한 줄에다가 하면은 이제 가로 열고 가로를 먼저 하나 채주고요. 그 다음에 북의 i 점 타이틀을 먼저 치고요. 이렇게 타이틀을 치고 그 다음에 콤마를 치고 이렇게 콤마를 치고 그 다음에
I 점 어서 어서를 이렇게 또 출력을 시키고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은 이게 가로 열고 책 이름하고 저자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항상 스캐너를 열면은 닫아야 되겠죠. 그 클로스를 이렇게 스캐너를 닫아주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책 이름이 제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면은 제목을 사랑의 기술로 입력하라. 사랑의 기술. 그 다음에 저자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에리히 이히 프롬. 이렇게 하고, 책 제거 시간의 역사. 이렇게 하고, 저자를 스티븐 호킹. 이렇게 하고, 딱두 개가 다 입력이 되면은 얘 출력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배열에 있는 걸 불러와가지고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동작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동작의 원리도 역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실습은 4-7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은 실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는 북 어레이라는 패스워드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메인 메서드부터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이와 같이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힙이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맨 먼저는 역시 메인 메서드가 이와 같이 호출이 될 것입니다. 메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북 어레이라고 하는 이북 어레이라고 하는 여기 또 참조형 변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북2라고 하는 이렇게 북2라고 하는 배열을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배열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북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름이 북이죠. 북 제로 하고 북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도 상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컵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컵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컵이 생기고 리모컨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것을 북을 여기다 할당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메인 리모컨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요것의 리모컨의 이름은 북이고 요 리모컨의 이름은 북제로 요 리모컨의 이름은 북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요것이 이제 사그라지겠죠? 이것이 이제 사그라지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그라지겠죠?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스캐너를 또 만들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캐너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스캐너 해가지고서 스캐너 변수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스캐너 변수. 스캐너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스캐너 변수는 지금 메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택에서 여기에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스캐너 변수는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인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스캐너에서 이것의 이름이 스캐너하고 스캐너 리모컨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뉴 스캐너라고 여기서 다시 또 스캐너의 생성자를 또 불러오지 않습니까? 스캐너의 생성자를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면 여기서 스캐너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스캐너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스캐너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하고 연결을 갖다 시키라고 그랬죠? 연결을 갖다 이렇게 스캐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캐너 요놈은 이제 딱 아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웃이 되고 난 다음에 포문이 나왔어요. 자, 포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여기서 포문에서 이제 system.out.printing의 제목이라는 것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출력하는 데서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 그러면 스트링 타이틀은 scanner.lextline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scanner.l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scanner.nextline은 바로 여기 스캐너에서 nextline이라고 표시를 하는 놈을 가져온다는 거죠.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가 넣느냐? 스트링 타이틀에다가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스트링 타이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겠죠? 스트링 타이틀은 여기가 있어 가지고서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가져온 스트링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딱 연결해 놓는다는 거죠. 스트링은 객체입니다. 객체를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자. 그 다음에 제목 해가지고서 이제 이거 뭐 불러오고 또 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저자를 또 이렇게 불러와가지고서 이번에 또 아까 이거 똑같이 scanner.lextline을 부르면은 이번에는 타이틀이 아니고 어서라는 이와 같이 변수에다가 어서가 여기에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서가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배열에다가 여기는 타이틀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어서예요. 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링은 이거 객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불러 들어온 것이 여기 객체에 이렇게 객체 상태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저장이 돼 가지고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뉴북 타이틀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뉴북 타이틀. 그래서 북해 가지고서 타이틀하고 어서라는 이 생성자가 형성이 되면 북 타이틀 형성은 뭐냐면 this.title을 타이틀에다가 넣고 this.어서를 어서에다가 넣어라. 그러면은 타이틀하고 어서를 어디다가 넣냐면은 바로 여기 그 book i라는 객체가 저기 배열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book i라는 배열 객체가 있었는데 이 배열 객체의 타이틀하고 어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book 배열 객체의 타이틀하고 여기에 버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이틀하고 어서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두 번째 들어온 것과 두 번째 들어온 타이틀 여기 북하고 타이틀하고 여기 타이틀하고 스트링은 객체이기 때문에 어서가 두 번째 들어온 곳에서 생겼으면 두 번째 들어온 곳에는 여기 타이틀은 이쪽에다가 북에는 이쪽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것이 바로 북 객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북 객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북 객체는 여기서 북을 갖다가 했을 때
북객체는 이것이 이제 북극객체로 되는 거죠. 객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 안에 두 개가 성질이 이렇게 되는 거. 여기도 객체 안에 두 개가 성질이 이렇게 두개 성질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서 이 리모컨에 점은 각각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마치는 것이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포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포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포문에 하나가 나오는 것은 여기 때 system.out.print 해가지고 북아이하고 어서 북아이 어서를 갖다가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돌아가면서 북제로하고 북일, 북제로하고 그 다음에 북일이 되겠죠. 그래서 북제로에 어서를 얘기하라 그러면 요 버튼이 나가고 제로의 타이틀 똑같이 어서라고 되네요. 요 타이틀이죠. 하나는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다 불러오고 그 다음 것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다 불러오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서 칠판에서 그려가지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 하는데, 아까 했을 때 여기에서 뉴북 있지 않습니까? 객체를 만드는 북. 뉴북을 만들 때 아까 이거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했는데, 먼저 북객체를 만들고 요것들을 초기화시키는 요런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좀더 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리모컨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저기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리모컨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리모컨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저기 그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저기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실습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종료가 잘안 되네요. 자, 닫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